다음 부분은요, 이 드라마의 깊이와 감동을 더욱더 증가시켜주는 부분이에요. 요즘은 정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인데요. 바로 한류 드라마 주제가 부분입니다. 그렇죠. 정말 좋은 주제가 한 곡이 그 드라마 분위기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너무 중요하죠. 예, 그리고 네. 노래를 딱 듣다 보면, 예전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노래, 뭐 그게 맞아요. 딱 연상이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배우들도 노래 좀 한다는 배우들이 직접 이제 주제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, 네. 김종은 씨도 예전에 직접 주제가 네. 부른 적 있잖아요. 저는 노래도 못하면서 예. 몇번 불렀죠. 요즘 뭐 오토튠이 워낙 잘돼 있어서.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. 아니, 근데, 네. 본인이 그냥 연기만 할 때랑 주제가까지 불러서 이렇게 다 화면에 나올 때랑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거슬리죠. 아, 거슬려요? 저는, 그러니까 제가 부른 곡은 굉장히 거슬리고요. 아, 네. 약간 좀 쑥스러워서 뭐 오그라들어서. 그럴 수도 왜 있겠네. 옛날에 제가 파리 연인에서 저도 사랑, 그, 내게 남은 사랑을 그렇죠, 드릴게요를 그렇죠. 답가로 했었지만 사실 박신양 선배님이 불렀던 사랑해도 될까요가 훨씬 더 인기를. 아.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막 옛날 추억이 되살아나고 너무 막 장면이 떠오르고 좋은데 제 노래가 딱 나오면 아, 아, 예, 그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. 뭐 시청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올해도 뭐 수많은 명품 주제가들이 있었죠. 네. 그 중에 어떤 노래가 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합니다. 네.